네, 정말로 쇠무릎처럼 네, 볼록하죠. 이걸 가지고 손목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뿌리가 더 좋습니다. 뿌리를 그 한방에서도 하고 음식에도 넣고 그러죠. 그래서 입자루의 하단 부분을 커팅을 했고요. 지금 장마철이 아니니까 잎을 띄어내든가 잎을 약간만 남기시든가 하고 잎이 이게 큽니다. 그래서 일단 띄어내고요. 그다음에 준비된 비료기가 전혀 없는 흙에다가 꼽습니다. 그리고 물을 주고요. 살균제 물 주시면 더 좋은데 그냥도 이게 발근이 잘 됩니다. 그리고서 비닐을 한장 덮어 놓으시면 알아서 떼대면 발근이 금방 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이거 제가 여러 번 해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과 쇼츠로라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결과 난 것도 있긴 있어요. 저쪽에. 네, 그래서 우슬도 이런 식으로 삽목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웬만한 건 이렇게 삽목이 다 되는구나. 예, 그렇습니다. 웬만한 거 삽목이 다 되는 거랍니다. 네, 우슬이 뿌리가 제대로 잘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뿌리가 많이 보입니다. 이제 큰 화분에 요소수통 큰 화분으로 옮기면 거기에서 뿌리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하면서 퍼지겠죠. 그래서 그 모습까지는 안 보여드려도 확실하게 이게 발근이 됐으니까. 그리고 우슬은 이 줄기도 사용을 하지만 뿌리의 성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주된 목적이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이 멋있게 됐습니다. 네, 우슬 삽목은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모종을 내면, 밭에나 뭐 화분에 내면, 그러면 아주 뿌리가 금방 커지니까요. 파종하는 것보다 의미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뿌리가 목적이니까요. 큰 화분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가을에 캐보면, 뭐 이게 뿌리가 이 안에서 이제 다 도니까 수확하는 것도 아주 편하죠. 네, 다시 뽑아가지고 세척을 해봤어요. 그래서 캐러스 형성이 여기 돼 있고, 좌우측으로 8방근 나왔고요. 8방근뿐만이 아니고 위에 입자루 부분에서도 또 좌우측으로 뿌리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가 아주 중요한 거죠. 입자루의 하단을 잘르십시오 하는 이유가 입자루 부근에 캐러스 형성 물질이 상처 유한 물질이 가장 많이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거 삽목할 때도 이게 꼭 적용이 돼야지 됩니다.